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표님께서 입장을 하셨습니다. 잘생겼다 누구십니까? 그냥 제가 인사만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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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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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까 앞에 보니까 어서와유, 수고했슈, 그렇게 인사가 있던데요. 정말 우리 문펜은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고, 또 여기 서산은 이렇게 함께 모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곳인데, 정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먹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지지를 넘어서서 정말 이렇게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저는 정말 행복한 정치인입니다. 네. 저 잠시 이게 문제인 그러면요. 오늘 출정식 했다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제해 주시고, 정말 오늘 저는 감격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런 문펜이 처음 시작된 게, 문사모라는 그런 이제 팬 카페였는데, 그게 처음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민정수석 할 때였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저하고 아무런 소통 없이 그냥 카페를 열었고, 뭐 저하고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끼리 카페를 만든 거였었고요. 그 카페가 아주 이제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도 그것을 주도한 분들은 대부분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었고, 저하고 사전에 의논 없이 그렇게 자생적으로 그런 카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정치할 때가 아니었고, 오히려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어떤 지지 모임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를 하지 않는 문재인,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재인을 그냥 좋아하고 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참여하라는 종용을 받고, 또 제가 고심을 할 때 그 고민들도 함께 주셨고요. 어떤 분들은 정치하라 그렇게 또 권유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정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만류하시기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문펜 우리 가족들이 제가 정치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이런저런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 때문에 이런저런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또 저를 또 격려해 주셨고, 혹시 또 제가 이렇게 주저앉을다 치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뭐 우리 문펜 가족 덕분에 그 힘으로
정치에 참여하자마자 곧바로 부산 지역에서 국회의원 또 당선될 수 있었고, 그리고는 곧바로 우리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됐고, 또 제1야당의 대표도 했고, 지금도 정치를 바꾸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꿈을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문펜 가족 여러분들의 말로, 어찌 보면 정치라는 세상에서는 저에게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식구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문펜이 아까 처음 시작을 그 정치를 하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 문재인을 그냥 좋아하고 지지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듯이 그냥 단순히 정치인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런 팬클럽,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인 문재인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또는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우리 정치에 참여하고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매개로 해서 우리 정치를 더 좋은 정치로 만들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렇게 꿈꾸는 일종의 시민정치 참여 또는 시민정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일직선으로 똑바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꾸불꾸불 좌로우로 또는 때로는 또 거꾸로 또 역류하기도 그러지만 우리는 크게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더 좋은 정치 또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꾸준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면서 다 함께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가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꿈꾸는 그 세상을 맞이하는 것도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같은 생각이시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참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조금 꼭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우리 SNS 이렇게 보면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SNS 공간에 기사에 대한 댓글이라든지 평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하고 정오하고 그렇게 해서 막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간에도 지지하는 정신이 다른 정치인 지지자들 간에 그런 적대하고 분열적인 그런 말들이 넘쳐나고 나아가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동지들 간에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보면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경우에 그 지지자들 간에 서로 그런 적대하고 정화하는 분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작전 세력
또 그런 틈을 타서 활동을 하고 그것이 또 갈등과 이렇게 분열을 더 증폭시키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경쟁은 아름다운 경쟁이어야 되고 그 경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힘을, 우리 역량을 더 키워나가는 과정이 되는데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적대고 정화하고 상처를 남기고 그러면 경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함께 하게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그 세상을 바꾸내는 그 대열에 참여시키고 또 포용하고 확장해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한다 해서 경쟁하는 상대를 폄하하고 적대한다면 그러면 상대도 거꾸로 그런 공격에 맞서서 또 적대로 답하게 되고 그런 것을 지켜보는 제3자는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구나 그리고 폐쇄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확장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두고 확장을 가로막는 어찌 보면 이적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NS 공간에서 정말로 대대적인 어떤 선풀 운동 같은 게 좀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 문펜 가족들부터 먼저 그 일을 시작하고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지금 SNS 공간에서 제일 욕망이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 문재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막 그 저한테 대해서 막 공격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꼴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또 역지사지한다면 상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먼저다? 그렇게 뭐 논란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문펜들부터 그렇게 선풀 이렇게 해나가면 야 정말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문재인도 달라 보인다. 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까? 예. 정말 여기 그 멀리 서산에 와서 그것도 또 1박 2일 이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주로 온라인 중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회원들 간에도 평소에 못 본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펜으로 통합되고 난 이후에 아마 오늘 첫 지금 총회인 거죠. 예, 아주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좀 소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친목도 나누시고, 그리고 또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그 부탁을 드리면, 이 통합이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다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섭취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무리해서 꼭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면 다른 분들이 따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더라도 크게 보면
한 식구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문패인이 그 중에서 가장 큰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이렇게 또 다른 모임에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포용성 가지고 그렇게 함께 주시면 저한테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